성경 역사 지리라는 과목은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시간적인 갭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요소를 통해서 공간적인 요소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뜬구름을 잡듯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입체감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성경 역사 지리라는 과목입니다. 두 번에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요.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런데요 제가 기대하기는 한 두 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기만 해도 참 훌륭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베델교 성도님들은 충분히 감 잡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질문으로 이제 오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아닌 퀴즈인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그래핀 백합화는 흰색 꽃이다 아니다. 자, 그래핀 백합화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지금 그림을 그려놨죠. 자, 우리 한국 정서로 그림은 백합화로 우리가 아는 백합화를 하얗게 그려놨습니다. 자,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자, 제가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들꽃이에요. 여기 모든 한 16가지 이상 되는 이 들꽃은 이스라엘 현재 존재하는 야생화들입니다. 이 중에 드레핀 백합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일까요? 막 답이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자, 아가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그의 여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지어준 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입술을 뭐라고 했냐면 입술은 백합화 같고라고 했죠. 자, 한국 정서라면 입술이 허옇게 떴습니까? 그렇죠. 자, 대충 감 잡으셨죠 이제? 자, 바로 드레핀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꽃이 아니고 이렇게 빨간 꽃입니다. 자, 빨간 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시즌에 이제 막 피기 시작합니다. 자, 아름답죠? 자, 더 아름답죠? 자, 들에 이제 우기가 딱 시작될 때면 쫙 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광야가 꽃동산 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합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의복을 입을 것을 염려하느냐라고 하면서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었던 것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 백합화와 무엇을 견줬습니까? 솔로몬이 입었던 옷을 지금 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많은 꽃들 중에 이 드레핀 백합화와 솔로몬이 입었던 옷을 견주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도 힌트는 색깔입니다. 자, 잘 보시면 니콜라 푸생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장면을 그린 건데요. 자, 이것은 이제 누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자, 가운데 왕복을 입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이 지금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입니다. 자, 그래서 실은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한다?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실례로 예수님께서 노마병정에게 잡혔을 때 노마병정이 무엇을 예수님께 입혔다라고 돼 있죠? 홍포, 자주색 빨간색 옷을 입혀놓고 왕처럼 꾸며놓고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썼을 때 옷 색깔이 무엇이었습니까? 빨간색이었어요. 자, 그래서 식물 한 가지만 이렇게 현장감 있게 보아도 어떻습니까? 성경이 조금 다른 눈으로 보여지십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도 눈이 온다. 자, 예루살렘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제가 그런데 지역을 지금 한정했어요. 이스라엘에도 눈이 온다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도 눈이 온다라고 했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눈이 옵니다. 자, 잘 보면
이게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 뒤편에 보면 하얗게 보이는 산이 있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이 들었던 헬몬산입니다. 자, 헬몬산이 하얗다는 얘기는 눈이 내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과연 예루살렘에는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제 막 헷갈리십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자, 옵니다. 자, 예루살렘 설경을 이렇게 황금돔을 중심으로 해서 찍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과연 성경에는 눈이 등장할까 안 할까라는 사실이에요. 무려 20회 정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도 등장해요. 자,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얼음 냉수 같다는 히브리어는 차가운 눈 같아서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을 NIV는 그래서 무엇으로 번역했습니까? 스노우, 눈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 분하야가요, 용맹함을 떨칠 때 어떻게 그 용맹함을 표현하냐면 눈이 올 때 구덩이에서 사자를 쳐죽였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지역에 따라서 눈이 옵니다. 자, 그런데 사해로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염해는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죽어도 안 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을 알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이 말씀은 지금 어디쯤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디서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잘 보니까 접니다 사실은. 자, 제가 유학 처음 갔을 때 눈이 이렇게 왔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작년 1월 20일경에 예루살렘을 갔는데요. 그때 눈이 왔어요. 자, 뭐 여기 보니까 눈사람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매해 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이렇게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잔치 분위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루살렘에도 눈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산이 있는데요. 한 산은 갈멜산. 자, 갈멜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850대 1과 누가 싸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결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자, 더불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갈멜산이 감람산보다 낮다. 자, 낮을까요? 높을까요? 감람산 보면 겟세마네 봉산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어디가 더 높을까요? 갈멜산이 감람산보다 낮을까요? 예? 네. 성경에는 그런데 잘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겟세마네로 돼 있죠. 그런데 찬양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를 뿐입니다. 자, 높이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려 감람산이 두 배 정도나 더 높아요. 2723피트나 되죠. 그러니까 감람산이 높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펼쳐집니까? 감람산은 예루살렘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갈멜산은 해안평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별명 하나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면 작지만 큰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세계 전 세계에 있는 52개의 지형과 기후를 거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형과 기후를 알다 보면 성경이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입체감 있게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배경이 결코 성경 사건과 무관하지 않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서론격으로 대충 이렇게
큰 그림에서 우리들이 성경 진리를 알았을 때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스라엘로 떠나 볼까요, 말까요? 자, 떠나 볼까요? 예. 자, 떠나 봅니다. 자, 이쪽 로스앤젤레스에서 성경의 땅까지는 7천 마일이 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적은 이제 세계 한 152 정도 되는데 미국 땅에 비해서는 44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땅으로 비유하자면 남한의 강원도 땅 크기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땅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땅이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19배 정도 작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작죠. 자, 자 보시면 캘리포니아하고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와서 딱 보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성경의 지형을 배우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19배 뻥튀기 해놓으면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캘리포니아하고 너무 비슷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지형만 잘 익혀도 이스라엘의 지형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자, 이런 녹색 지대들은 어디입니까? 평야 지대죠? 자, 이쪽은 태평양인데요. 이 태평양 옆에 평야가 있고 그다음에 산악 지대가 있고 사막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이쪽 이스라엘을 봐도 보면 바다가 있고 평야가 있고 산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해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매치되는지 잘 보십시오. 지중해하고 매치되는 게 어디냐면 태평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은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에 해당한다 정도만 염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까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데스밸리. 데드씨. 여러분 복잡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똑같다니까요. 자, 이곳은 데스밸리는 해저 280피트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낮은 데가 어디일까요? 사해입니다. 자, 데스씨, 데드씨 이렇게 불리죠. 해저 1385피트예요. 자, 이렇게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바다 밑에 있는 모자부 사막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란이나 진광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형이 이렇다를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여러분이 이것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설명드려 볼 테니까 이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형인데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자를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르면 어떤 지형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잘랐을 경우에 자, 서쪽 제일 왼쪽에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지중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야지대가 있다고 그랬죠? 평야지대를 지나면 쭉쭉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에라, 네바다, 산맥 있죠? 이 산맥의 높은 곳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데스밸리로 뚝 떨어졌죠. 자, 그 떨어진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해가 있어요. 자, 제 손을 보면 이스라엘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안 평야 쪽에서 올라오다가 점점 중앙 산악지대로 올라갔다가 사해에서는 뚝 떨어지는 지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받으신 핸드아웃을 보시면은요. 제가 표를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평야, 산지, 계곡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야, 산지, 계곡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평야 지대의 밑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서쪽 쓰시면 되겠고요. 그 위는 뭐라고 쓰면 됩니까? 동쪽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평야를 거쳐서 산지로 갔다 계곡으로 떨어진다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중간에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유대 광야 지역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남쪽부터 어떻게 할까요? 북쪽으로 쭉 잘라보면 그 절단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자를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남쪽부터 위로 쭉 잘라갑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제일 밑쪽에 있는 게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홍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무자부 사막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광야가 있는데 이것은 바란광야, 진광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가데스바나에서 정탐한 이후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헤맸던 광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바란광야, 진광야 같은 곳이에요. 자, 그곳을 쭉 따라 올라가면 사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사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산지 지역들을 쭉 거쳤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이 어떻게 됩니까? 헬몬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쭉 오다가 점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아웃 가지고 계신 곳에 이쪽에 이제 남쪽 쓰시면 되고요. 광야, 산지,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북쪽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사이에 이제 네게부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과 이즈레엘 골짜기 정도가 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목사님 와가지고 지역 얘기는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장로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은 조금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시는데요.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은 지리는 뭐 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안 해본 부분이어서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도 다시 반복하니까요. 대충 이런 지형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볼 때 조금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합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평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지로 높아졌다 계곡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이 평야진에는 제일 아래쪽부터 블레셋 평야, 샤룸 평야, 아쿠 평야 뭐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에 산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산지는 남쪽에서 올라올 때 광야, 그 다음에 유다, 에브라임 산지 쭉 이어지고 갈릴리는 아시죠? 갈릴리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계곡은 가장 낮은 염해, 사해로부터 요단강이 있고 그 위로 갈릴리 바다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있다 정도만 아셔도 성경을 볼 때, 그 다음에 지도를 볼 때 조금 생소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볼 때 지도들을 보시는데요. 여러분이 평소 때 보는 지도하고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자, 여러분 평소 때 지도 보실 때 위쪽이 어디입니까? 북쪽이죠. 자,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위쪽이 지금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 동쪽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 볼 때 이렇게 옆으로 돌릴 거예요. 자, 옆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이 어디가 됩니까? 바다 쪽이 서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쪽이 동쪽, 그 다음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이 북쪽, 그 다음에 오른편이 남쪽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왜 그냥 있어도 혼돈스러운데 지도를 돌리는가? 자, 이것은 바로 히브리적 사고로 지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동서남북의 개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전후, 좌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뒤로 물러나서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런 표현 나오죠. 자, 유대의 개념은 그렇게 앞뒤 좌우로 돼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앞은 어디냐면 성전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습니까?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동쪽이 어디다? 앞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이 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14장을 보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가운데 잡힌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왼쪽이 어디로 돼 있다? 왼쪽이 아니고
북쪽으로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서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 지도에 한번 정확히 한번 얹혀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하면 이렇게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틀을 가지고 보면 어떻다? 이런 지형들이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칙은 뭐냐면 뒤는 지금까지 봤던 지형의 이름들이 붙어요. 자, 반면에 앞은 그 지형을 분배받은 지파 이름이 붙습니다. 자, 예로 유다 산지라고 제가 부르면 무슨 뜻입니까?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형은 무슨 지형? 산지 지형. 자, 블레셋 평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이 차지한 지형은 어떻다? 평야 지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기본 틀을 가지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셰펠라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셰펠라라고 하는 지명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셰펠라라는 지명을 내가 들어봤다. 대부분 처음 듣죠? 자, 그런데 이 지명도 무려 성경에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다 무엇으로 번역을 했다? 우리나라 성경은 평지, 평원, 평야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셰펠라 지형을 딱 가서 보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셰펠라라는 히브리어는 뜻은 낮은 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것은 뜻을 직역해서 무엇으로 번역해놨다? 로우랜드라고 해서 낮은 땅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고도가 어떻다? 330피트에서 1650피트 정도 되는 결코 낮지 않은 곳이 어디다? 이 셰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셰펠라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느냐? 평야와 산지 사이에 낀 것을 뭐라고 부른다? 셰펠라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로 보면은요. 자,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야 사이에 낀 이곳이 있죠? 자, 이곳을 지금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셰펠라라고 부르고 있다입니다. 자, 이제 이 셰펠라의 모양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쪽 동쪽으로 가면 중앙 산지지형이 이렇게 보이고요. 산지지형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셰펠라가 있습니다. 이 셰펠라라는 지형은 곡선이 무려 45개 골짜기가 쫙쫙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면으로 딱 보면 척추에 갈비뼈가 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셰펠라의 골짜기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섯 개의 골짜기만 살펴볼 겁니다. 자, 중점적으로 자, 이렇게 중앙 산지 있고 블레셋 평야 사이에 첫 번째 골짜기는 어디냐면 익숙해지려면 저를 잠깐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얄론 골짜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렉 골짜기. 자, 세 번째 엘라 골짜기. 자, 네 번째 스바다 골짜기. 자, 끝으로 라기스 골짜기.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형이 이제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지형은 지중해성 과실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자, 이 골짜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이 졸졸 흘리는 그런 게 골짜기가 아니고요. 산과 산 사이는 모두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 개념은 골짜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산에는 이제 연석해암으로 된 석회질이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과 산 사이에 흙들이 어떻게 될까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름진 토양으로 쌓이게 되겠죠. 자, 이곳에서 주로 자라는 게 뭐냐면 포도, 올리브, 무화과 같은 것들이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과실을 꼽으라면 올리브와 포도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와 포도가 주로 생산되는 데가 어디다? 셰펠라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주로 생산돼요. 자, 그리고
솔로몬 왕이 불을 누렸을 때 그 불을 표현할 때 매우 흔하다라는 표현으로 예루살렘에는 금이 돌같이 되고 평지 네바논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평지의 뽕나무라고 할 때 이 평지가 지금 어디를 뜻한다? 쉐펠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뽕나무가 히브리어는 무화과를 뜻합니다. 시크모라는 무화과 나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산지에는 무엇이 즐비하게 많다? 과실 열매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밀집 지역이에요. 자, 이 땅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중요하겠죠. 자, 이제 셰펠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충돌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충돌의 지역이라는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정착 역사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착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김한희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하라 1010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1010 시리즈가 진행됐던 그 시대적인 초점은 어디냐면 BC 1446년에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가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요단 동편을 통해서 중앙 산지에 주로 거점을 둬요. 자, 앞에 지도를 잘 보면 파란 표시가 전부 이스라엘 주요 성들을 표현하는데요. 주요 산지는 그 도시들은 전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지 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산지를 딱 잡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시대쯤 이제 짐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벡이라는 곳에서 법궤를 뺏기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 법궤를 뺏기게 되고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을 요구하죠.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왕의 요구대로 세워진 게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왕권을 딱 세우고 족장체제에서 왕 지파체제에서 왕체제로 딱 건립을 한 후에 영토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때가 언제다? 1010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은 어떻게 정착했는지 정착 역사를 잠깐 살펴봅니다. 자, 블레셋은 성경에는 갑돌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크레테라고 알려져 있는 미케네 문명의 발상지 정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제 섬 해양 민족이에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섬에 지진이 났는지 화산이 났는지 이유는 정확히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섬을 버리고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주해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자, 이집트로 딱 갔는데 이집트에 누가 딱 버티고 있었냐면 남세스 3세. 이름은 들어보셨죠? 남세스. 자, 이 남세스가 철권 통치로 딱 버티고 있었어요. 자,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겠습니까? 이집트의 남세스가 이겼겠습니까? 남세스가 이겼어요. 자, 그리고 이 남세스가요, 자기의 카르나게 있는 남세스 신전에 이 전투 장면을 앞에와 같이 그려놨어요. 자, 그림이 조금 작으니까 제가 확대를 해봅니다. 자, 잘 보면 이쪽은 배에 사람들이 다 모두 타고 있죠.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다른 민족,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물 아래로 다 빠져 있죠. 자, 누가 이겼다고요? 이집트가 이겼어요. 자, 그러면 패배한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근데 잘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 머리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아무튼 머리에 뭐 썼죠. 자,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깃이 있는 투구비 모양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거의 치마 수준으로 짧은 옷을 입었죠. 그리고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것을 재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골리앗이 아마 이런 모양으로 깃이 있는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투에서 지고 나서 그 다음 이주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어디로 왔겠습니까? 그나마 힘이 없어 보이는 약한 지역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정착한 것이 어디냐면 이제 해변의 주요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정착한 곳이 가사. 여러분 가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자가 바로 어디냐면 가사예요. 자, 아스글론, 에스돗 같은 이제 해변 도시에 정착을 하고 조금 더 세력을 펼쳐가지고 가드나 에그론까지 정착을 하면서 내륙 지방으로 확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방백 도시들을 연합체로 만들어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어디다? 블레셋입니다. 자, 당연히 이 블레셋은 국가적인 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 어디로 세를 넓혔겠습니까? 동쪽으로 세를 넓히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다윗시대 이전부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충돌의 지역이다 정도 설명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인데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초 방어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 중에 가장 유명한 도로가 이제 블레셋이 있는 지역들을 통과하면서 가는데 해변길이에요. 자, 이 해변길의 특징은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집트가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로 이어지는 국제 도로예요. 자, 이 도로는 여러분 어느 도로 정도 외우시면 되냐면 3월 1일 날 1일 멕시코 단기 선교 가죠. 몇 번 도로 타고 내려갈까요, 여러분? 몇 번 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5번 도로 타고 내려가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멕시코 방향으로 가죠? 해안에 있죠? 그 도로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셰펠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 산지의 현관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문이죠. 왜냐하면 성문이 열리는 순간 성이 다 점령돼요. 자, 이 셰펠라가 뚫리면 도로 한 군데가 뚫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그 도로가 무슨 도로냐면 족장의 도로입니다. 자, 그 족장의 도로는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이 얼마만큼 들어본 도시 이름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아래부터 올라가면 부엘세바, 들어보셨나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부아, 라마. 그 다음 이 지명은 다 아셔야 된대. 베델 식구라면 어디? 베델. 자, 그 다음에 실로, 세겜. 다 들어보신 지명들이죠? 이 도로가 이렇게 중앙 산악지대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셰펠라가 뚫리면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점령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전초 방어 지역이다. 자, 이렇게 조금 빠르지만 세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중해성 과실을 많이 맺는다. 자, 두 번째로는 충돌의 지역이었다. 세 번째로는 전초 방어 지역이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셰펠라에 있었던 성경 얘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리적인 얘기여서 조금 여러분이 생소했다면 이제 성경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골짜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물 한 명씩을 매칭해 줍니다. 자, 아얄론 골짜기는 여호수아. 자, 소렉 골짜기는 삼손. 자, 다윗, 아사, 히스기야 같은 인물과 매칭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셰펠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는 곳은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자, 아얄론 골짜기 하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네가 불안해지니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 기운 신발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속이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까 화친을 맺자고 하죠. 여기에 여호수아가 속아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곳에 있었던 아모리 다섯 방백이 보니까 그 방백들에서 탈퇴를 한 거예요. 기브온이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아모리 족속들도 어떻게 될까요? 전부 여호수아 편으로 다 넘어갈 수 있겠다는 위험성을 느끼겠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다섯 명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스니 세덱이 이제 이곳을 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기브온에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SOS를 쳐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유명한 기도를 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의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다 라고 할 때 아얄론이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지고 있지 않았어요. 승리하고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자, 왜 여호수아는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졌을 때 기도할 것 같은데. 자, 승리했을 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이 태양을 멈춰놓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태양이 져버리면 아모리 다섯 방백의 잔당들이 어떻게 됩니까? 곳곳으로 다 숨어버리게 되면 이 잔당을 처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방법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에 죽었다? 우박에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잘 보면은요, 실제로요, 중국 지역에서요, 달걀보다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24명이나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달걀보다 큰 우박으로 탁탁 때려가지고 전부 아무리 다섯 방백이 있는 속한 사람을 다 죽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격 조준해가지고 정조준해서 탁탁 쏘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잘 보면 지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잘 보면 베토론이라는 마을인데 비탈에서 내려갈 때라고 돼 있죠. 자, 이 비탈에서 이제 아모리 방백들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앞에서 작은 우박이 막 들이쳐도 어떻게 될까요? 시야를 전부 잃게 돼요.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야를 잊은 채 전부 굴러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협곡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박으로 그 모든 아모리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이 지형적인 것들을 볼 때 이렇게도 결과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소렉골짜기입니다. 소렉골짜기. 소렉골짜기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 했죠? 그 드릴라의 이제 출신지가 이 소렉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하면 늘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궁금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드릴라가 은 1100개를 받고 블레셋에게 은 1100개를 받고 이제 그 힘의 출처를 알아내게 하죠. 그래서 삼손을 꼬드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푸른칡 7개, 뭐 그다음에 쇠할줄 7개, 그다음에 배실 위에 가치짜면 이렇게 하다 결국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머리카락에서 나왔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삼손의 힘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삼손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삼손은 만화가 무자한 상태에서 무슨 서원으로 태어났습니까? 나시린 서원으로 태어났어요. 자, 나시린 서원은 세 가지를 범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소산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나시린 서원으로 태어난 삼손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 소렉골짜기 있었던 삼손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서쪽 방향이고 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뒤이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딤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자,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인을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무슨 일이 그 여인을 어디로 갈 때 사자를 잡아 죽이죠. 그렇죠? 사자를 잡아 죽이고 훗날 가면서 사자에 있는 꿀을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여인 가운데 잔치를 7일 동안 배설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잔치를 7일 동안 벌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포도주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라는 얘기는 무엇과 똑같다? 포도주를 범한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실은 삼손이요 마지막으로 나시린 서원을 깨트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힘을 잃고 가사로 가서 어떤 삶을 살죠? 맷돌을 갈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삼손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자, 실패한 것 같이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방법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자, 잘 보면 삼손이 그 최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은요 나시린인이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 무슨 일을 결단합니까? 내가 넘어졌던 그 죄에 다시금 넘어지지 않고 그 죄와 싸워 죽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져 있을 때라도 내가 그 죄와 싸워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장사 없습니다. 주 앞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오늘 삼손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다시금 그분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이렇게 죽을 때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 모든 방백들이라고 표현했죠. 자,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지도자. 삼손이 죽을 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 이 블레셋을 점령할 수 있도록 바톤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엘라 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고민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엘라 골짜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응답하니 너무 좋은 말씀 여행이라는 글을 제가 보니까 주보에 이상원 집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저도 김한희 목사님이 이때 엘라 골짜기 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혹시 목사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소에 계셨던 것은 아닐까? 라고 표현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정말 계신 것처럼 온몸으로 이 엘라 골짜기를 설명해놨어요. 설명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짧게나마 할까요? 예, 짧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싸운 곳은 실은 소고와 아세가 방면에 이 사이에 에페스 다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블레셋이 진을 칩니다. 자, 그리고
이 맞은편 쪽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이산, 이스라엘 이산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시냇가 같은 것이 흘러가는 거 보입니까? 자, 이 골짜기를 키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보시는 것처럼 골짜기에 무엇이 많습니까? 반질반질한 돌들이 많죠? 잘은 몰라도 아마 다윗이 이 골짜기에 내려가서 돌을 줍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은 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겠는가 살펴보면 다윗의 고향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어느 골짜기일까요? 어느 골짜기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라 골짜기입니다. 자, 반면에 가드 출신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서쪽으로 올라오면 어딜까요? 무슨 골짜기 만날까요? 엘라 골짜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엘라 골짜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나이입니다. 자, 몇 살 때 정도 이겼을까요? 몇 살? 몇 살요? 열 몇 살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금 얘기해 보시면 몇 살 때 정도 이겼을까요? 자, 다윗이요 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를 잘 보면 아빠 심부름 같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소식을 알아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 전쟁에 참여한 형제가 몇째 형까지 참여했습니까? 셋째 형까지 참여했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를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이라고 했어요? 20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몇째입니까? 막내 아들 8째입니다. 그러면 셋째가 20살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넷째가 몇 살? 19살. 자, 다섯째가 18살. 일곱째로 뛰면 16살. 여덟째로 뛰면 15살. 단 2세가 연년생으로 내리나왔을 경우에. 자, 그러니까 다윗이 최고로 나이가 많았을 때가 몇 살이다? 15살 내지는 더 어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물맷돌 때문에 이겼습니까? 자,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맞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냐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엘리압을 보고 저에게 기름 부으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말째까지 딱 왔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람은 무엇을 보거냐?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세운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심을 보고 세움받은 다윗은요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보면서 외모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고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엘라! 껌값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어디다? 엘라 골짜기.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물질의 많고 적음, 배움의 정도, 외모의 잘남을 통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이런 세대로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올수록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오늘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눈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개 골짜기 했어요. 자, 첫 번째 아얄론 골짜기, 두 번째 소렉 골짜기, 세 번째 엘라 골짜기. 잘 따라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개만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스바다 골짜기입니다. 자, 이 스바다 골짜기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생소했을지 모르지만 구스 사람 세라와 그 다음에 아사 왕이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기도문이에요. 자, 한번 조금 길지만 아사의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멋있지 않습니까? 백만 군대와 300승의 군대가 찾아왔을 때 와사왕은 뭐라고 했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우리가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기 보이는 구스사람 세라처럼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 지신다면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이 스바다 골짜기의 전투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기스 골짜기. 자, 이 나기스 골짜기는요, 유다에 있는 병거성 중에 가장 큰 병거성이에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위에서 예루살렘이 586년경에 파괴될 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직전까지 끝까지 파괴되지 않았던 성이 어디냐면 나기스 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기스 성을 잘 보면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성벽을 두 개로 망대를 세고 뺑 둘렀는데요. 자, 북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이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터널을 뚫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새를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 쪽에서 병과 말을 많이 수입해서 이 나기스성을 딱 해가지고 최후의 보루를 딱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수르가 이겼을까요? 히스기야가 이겼을까요? 라기스 전투에서 아수르가 이겼어요. 사네립이 이겨요. 자, 그리고 그 사네립이요, 이 전투에서 이겼던 것을 자기 궁전에다가 벽화를 펴놨어요. 그 벽화 36번 방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라기스 표현을 잘 해놨죠. 이중성벽으로 똑같이 그려놨죠. 자, 그런데 도망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 남의 장특 끝에 사람들을 다 매달은 거 보이시죠. 이 전투에서 220만 150명이나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전투에서 사네립이 승리를 거뒀고 히스기야가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나기스 성마저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보루 나기스를 잃고 나서 비로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사네립이 조롱했던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히스기야를 보면 기도했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 자존심만큼은 꼭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발 제가 이거 하나 붙들고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그것마저 없애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때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개론 부분과 시펠라 다섯 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이렇게 충돌 없이
그냥 단번에 점령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모든 삶의 문제가 없어지고 평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의 치열한 전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해와 달을 멈추고 우박을 내리심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삼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같지만 나를 주시고 다시금 죽이고 싸우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중심을 보는 눈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아사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승리하게 하셨고, 히스기야는 최후의 보루마저 없애게 하시면서 결국 승리하게 하셨어요. 산헤립 이 전투에서요, 이유모를 병으로 18만 5천 명 산헤립의 군대가 다 죽고, 장차 산헤립은 자기 성에 돌아가서 독살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 다섯 명의 인물을 쭉 보면서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승리 중에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삼손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고, 다윗은 그 삶 자체가 찬양이요 기도인 삶을 살았고, 아사 왕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 안에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보다 강한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전쟁이 속해 있다라고 기도하는 자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저와 함께 두 번의 여행이 끝나면 계속해서 응답하라 1010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목동일 때도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피난 생활을 할 때도 그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왕이었을 때조차도 그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두려움 앞에서도, 시기 앞에서도, 고난의 동굴 안에서도, 죄로 넘어져 있을 때도, 그를 반대하는 안티 세력 앞에서도 여전히 왕이 하나님이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돌 없이 평안한 삶이 이어졌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도 이번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서만화 교회에 있었던 핍박과
동일한 여러 가지 핍박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